시운 천피 기후 혼대 독죽 이로다. 유비군자여 저절여 자며 여탕여마라. 그까지 했었죠. 저 기수읍 물가를 보건대 푸른 대가 길고 길도다. 부드럽고 길게 무성하게 잘 자랐다고 말이죠. 그것은 이제 흥으로 말한 거죠. 비유한 거죠. 유비군자여 문체가 있는 빛나는 군자여 여절여 자하며 오리는 것 같고 가는 것 같으며 여탕여마라 쫓는 것 같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절차탕마라고 원래가 곡공들이 때나 어떤 또는 뿔이나 창아 같은 거 또 옥이나 돌을 잘 다룰 때 다스릴 때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좋고 잘 다듬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같이 이제 도와 학문에 대해서 잘 다듬는 것을 절차탕마라고 하지요. 벗과 벗끼리 잘 벗을 사질 때 탕마한다고 하지요. 탕마상성 붕우지은이라고. 탕마로 이루는 것은 벗은 은혜라. 벗과 벗끼리 서로가 충고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탕마라고 하죠. 절차탕마라는 것은 내나 벗들도 그렇게 하고 공부와 학문, 도덕도 그렇게 다듬는 것을 말합니다. 칠해 하내며 혁해 허내니 어제 칠이라고 말했었죠. 전번에 칠은 엄밀한 거고 엄밀하고 해자는 거조사죠. 한이란 말은 씩씩하다 무의하다. 전번에 적었었죠. 칠하고 하나며 엄밀하고 아주 씩씩하며 씩씩할 한자입니다. 위험스러울 한자죠. 위험스러우며 혁해 헌해니 빛나고 빛남이니 빛날 혁자나 빛날 헌자나 빛날 헌자는 원칙은 이런 자 이렇게 쓴 자나 같습니다. 이 헌자를 여기서는 이렇게 했죠. 여다 원칙은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입구로 아마 되었죠. 같은 자요. 이 자로 보면 됩니다. 빛날 헌자. 혁해 헌해니 빛나고 빛남이니 유비군자여 종불가 헌해라 하니 빛나는 군자여 문체의 날 빛자죠. 빛날 빛자 빛남이 있는 군자여 종불가 헌해라 하니 마침내 가히 이길 수가 없다고 치경 위풍 기욱변에서 그런 말을 했다. 이질 헌자입니다. 말씀은변의 헌자가. 말씀은변의 이자지요. 이자는 이런 자나 같습니다.
이질 헌자죠. 헌인가, 헌인가, 헌자겠지. 글자는 곳가다 틀릴는지도, 발음이 틀릴는지도 모르겠는데, 틀리더라도 용서를 하세요. 헌자겠죠, 아마. 헌이, 헌인가, 헌인가는 모르겠네요. 헌, 헌, 헌이다. 여절, 여차자는 도하교. 거기까지 종불과 헌에까지는 그 윗나라 무공이라는 윗나라 임금, 위무공을 찬미하는 시라고 했었죠. 위무공이 학문과 도덕을 닦고 정치를 잘하려고 하고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전부 뉘우칠 줄을 알고 글을 써가지고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 자기가 늙었다 해서 자기를 방치하지 말고 기탄 없이 허물이 있으면 충고를 하고 여러 가지 그 말을 직관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를 잘한 윗나라의 임금 지원은 제일 최고 임금입니다. 위무공. 위무공을 찬미한 거라고 했죠. 중국 열국기에 나오는 윗나라 무공. 공짜도 내나 임금입니다. 공짜가 여기서는 임금을 뜻하죠. 윗나라 조그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공짜라고 공짜를 씁니다. 윗무공을 찬미하는 치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징자나 또는 징자 군인들이 그 시치를 이끌어다가 대학에 대해서 대학의 성의, 성의에 대해서 지금 밝히는 거죠. 원래 성의가 경물치지에 있다고 하는 말이 생략되었다고 그랬죠. 저 위에 14페이지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에 나오죠. 끝으로 여섯째 줄에 14페이지 소위 성기 이자는 무 자기 아니 소위 성기가 제 경물 치지자는 무 자기 아니 그런 식으로 봐도 된다고 그랬죠. 생략된 거라고. 그러니까 성이나 경물치지를 설명할 때 지금 이 위무공의 찬미한 시를 이끌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여절 여차자는 동학이하고 오리는 것 같고 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잘 따듬고 학문을 닦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학문을 말함이요. 말할 도자로 봅니다. 길도자를. 이를 또 밑에도 이를 또 나옵니다. 말할 도자요. 길도자를 말할 도라고 합니다. 말한다. 이를 또 학문을 말한 거다. 여절여차 하는 유무공이 그렇게 잘하는 것은 학문을 닦아서 부지런히 늙을 때까지도 그렇게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부지런히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학문을 닦은 임금은 한 사람을 들 수가 있죠. 세종대왕. 그 다음 임금은 세조입니다. 2조 500년 동안에 학문을 닦은 분은. 그리고는 기후에는 별로 학문 닦은 것이 좀 미약하죠. 영조대왕하고 또 선조대왕이 조금 하기는 했지만 세조 시저 세종만 못하지요. 여탕여마라고 하는 것은 쫓는 것 같고 가는 것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자수야오 스스로 닦음이요. 자기 자신이 닦는 것을 말한다 말이죠. 자기가 반성하고 자기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자기 스스로 닦는 것을 여탕여마라고 했다 말이죠. 실해 한해자는 준율이야오. 무서워할 준자입니다. 준율. 전율한다는 것처럼 밑에 율자는 떨율자죠. 전율한다. 전율할 율자. 실해 한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밀하고 또한
위험스럽다고 하는 것은 준율함이요. 준율입니다. 전율과 같은 거예요. 준율. 발음이 준율. 글자가 까다로우니까 내가 씁니다. 굉장히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해가지고 쓰는 거지. 사실은 뭐, 안 써도 되는데. 전율과 같이. 매사에 아주 근신하고 또는 공경하고 조심하고 마음가짐을 그 함부로 하지 않고 가다듬고 전율하는 거죠. 전율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요. 임전태세가 바로 전율입니다. 전쟁에 임할 때는 죽느냐 사느냐 해가지고 함부로 하지 않지 않아요? 그와 같은 것을 전율이라고. 요즘 사람들은 전율하면 떤다고 겁이 나서 떠는 것 보고 전율이라고 하죠. 그런 뜻이 아니라요. 원래가 준율함이요. 그러니까 매사를 삼가하고 조심하고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무서워하는 거죠. 혁해 헌해자는 유의하오. 빛나고 빛난다고 하는 것은 그 행동 거지 유를 말한 거다. 유요. 그러니까 치를 이끌어가지고 그 해석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성이, 경물치지 성이다 말이죠. 경물치지 성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그겁니다. 유비군자 종불가 헌해자는 도성덕지선을 인지불능망이 아니라 빛나는 군자를 마침내 가히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유무공이 그 마치 학문과 도덕과 몸가짐, 마음가짐, 정치하는 여러 가지 여러모로 봐서 대단히 참 덕이 놀라우니까 그 마침내가의 그분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분에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무척 칭송을 하고 해서 마침내가의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덕과 지선을 성한 덕과 지극한 선을 민지 불능망이 아니라 백성인 등이 있지 아니함을 말함이니라. 거기도 말할 도자요. 길도자가요. 도 성덕 지선을 민지망이 아니라 성덕과 지선을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유무공이 여기에 등장되었네요. 대표적인 어떤 중국의 실존 인물을 들어서 말한 것을 여기다 이제 경물치지 성인을 밝힐 때 말한 겁니다. 옛날 추자는 이것을 저 지어지선에다 바꿔놨죠. 맹명덕 다음에 친민 지어지선, 지어지선자에다 바꿔놨는데 옛날 고문은 옛날 이 도본 대학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대학은 고본입니다. 옛날 대학 그대로요. 추자가 막 바꿔놓은 것하고는 순서가 다릅니다. 절차탕마는 치지야오. 절차탕마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물치지. 경물치지 하는 공부란 말이야. 알려고 무척 고심하고 아는 그 본래의 양지자리를, 본래의 그 마음자리, 명덕자리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이룬다 그 말이죠. 이룰 지자 아는 것을 이룸이요. 지자는 개발하고 잘 발전시키는 거지요. 준율은 성어 중요하오. 준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 속마음에서 성실하게 함이요. 그러니까 추호도 다른 커트른 마음 없이 근신하고 조심하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지요. 개신호 기소 불도하며 공구호 기소 불문이라는 그 말과 같죠. 중용에 그런 말이 있죠. 개신호 기소 불도라. 이제는 볼도자입니다. 본다고. 볼도.
이 말은 중용의 제일 첫머리에 나옵니다. 중용 바로 첫 장에. 그러면 개신 공구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한 준율입니다. 중용에는 이 준율을 개신 공구 이렇게 표현했죠. 대학에서는 준율로 했고 그러니까 그 보지 못한 바에서 경계하고 참가해서 근신하고 그 듣지 못한 바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볼 수도 없는 그 자리, 들을 수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명덕자리죠. 양지자리. 감산대사는 이 불도와 불도자, 불도와 이 불문, 글자 같은 자요. 기소불문이라요. 이자고 이자고 같은 자라서 이렇게 그냥 해버렸어요. 계신호 기소 불도하며 공구호 기소 불문이라는 불도와 불문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지자리요. 지, 양지자리. 바로 명덕도 되고 명덕입니다. 밝은 덕의 자리죠. 양지고. 그러니까 준율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자기 중심에서 성실하게 성의, 성의가 바로 경물치지 성의가 바로 준율이다 말이죠. 그 공부를 하는 마음 자세가 유인은 형어 요야라. 아까 혁해 헌해자는 유야오 했죠. 유라는 말은 밖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날 형자. 속에 든 것이 있으면 밖으로 나타나죠. 사람은 기분이란 게 그렇지 않아요? 어디 먼 곳에 여행을 갈 때 여비가 똑 떨어지고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 보세요. 그 사람 벌써 기분이 잡쳐가지고 구경할 맛도 안 나고 다 죽은 인간이라요. 만약에 그 여비가 톡톡이 있어가지고 여비를 안 쓰더라도 호주머니에 돈이 두두둑 있으면은 어디를 가나 크무다지요. 안 써도. 그러니까 그게 마음가짐이라요. 그것은 밖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와 같이 유는 밖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날 형자요. 속에 덕이 있으면 밖으로 나타나죠. 유제내자 필형, 필현어 유라. 그런 말이 있죠. 유제내자 필현어 유라. 유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 이 자는 어조사입니다. 모둘째 자, 안에가 있으면 반드시 밖으로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장자에 보면 덕충부에 덕충부편이 있습니다. 덕충부라는 장자 덕충부편이 있는데 덕충부도 내나 그거거든 장자. 노자 장자할 때 장자 남하경에 장자 남하경에 보면은 덕충부라고 하는 그런 편이 있어요. 소요유 뭐 재물론 인간세 다음에 덕충부 편이 있는데 덕충부란 말은 덕이 속에 꽉 차 있으면 밖으로 나타나는 영험입니다. 이 부자는 영험이거든. 밖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밖에 나타난다는 그 뜻으로 덕충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왕 에테타나 왕태나 그런 사람이 다 불구자고 차나 병신이라요. 얼굴도 못생겼고 다리도 절룩절룩하고 불구자고 행편없이 못생겼는데 그분들이 왕태나 에테타 공자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따르거든요. 공자의 제자는 3천명이지만
그분은 3,000명이 더 되는가, 공자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그 애태타나 왕태한테 말이죠. 따르는 사람이 많거든. 그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분의 거시기를 몰랐다거든요. 왕태나 애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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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든가, 문자든가 잘 모르겠네. 애태타. 그냥. 애태타. 두 사람인데, 글자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왕태, 애태타. 한자로 써버려. 한글로. 갑자기 이렇게 막히니까, 이분은 왕태고. 이 사람들이 공자보다 더 많이 사람을 많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따르는 사람이 공자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본인 자신도 자기가 불구자고 여러 가지 그 자기 몸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못생기고 추물이고 또한 기구 망측하게 생겼거든. 얼굴을 설명하고 보면은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고 배가 찰 정도로 얼굴이 참 꼴불견인데 본인도 그걸 모르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수만 명 그 사람들도 다 모른다거든. 그러니까 덕이 그렇게 속에 차 있으면 그런 것 유형은 잊어버린다. 덕이 밖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로 덕충부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유유가 밖에 나타납니다. 성덕은 명덕지 이명자야니 성덕지선이라고 하는 그 성덕은 성한 덕은 명덕이 이미 밝아진 것이니 명덕이 밝아진 것이 바로 성덕이죠. 치지직은 아는 것을 이룬 직은 뜻이 성실해지고 치직 공부를 치지를 하게 되면은 뜻이 성의가 되고 성실해지고 경물치지지요. 의성직은 심정하니 뜻이 정성한 직은 성실한 직은 마음이 발라지게 되니 바르게 되니 경물치지 성의 정심 그거죠. 그게 다 내가 명덕에 대한 별명이라는 그 뜻입니다. 지와 의와 심이 다 명덕의 별명이란 말이죠. 뜻짓잖아 알짓잖아 뜻짓잖아 마음짓자는 명덕이라는 두 글자의 별명으로 그런 그 성의 이자하고 치지 지자하고 또는 정신 심자가 다 명덕의 별명이며 또는 치지 성의 정심 그 치자와 성자는 다 명덕을 밝히는 별명이다. 밝히는 것이 바로 치성정이죠. 이 해석을 참 잘했습니다. 이 세 글자는 명덕이나 같고 밑고로 명덕이고 또 이 세 글자는 밑고로 명이다 말이에요. 명명덕 명덕을 밝히는 이 밝은 명자죠. 이 세 글자가 명덕을 밝힌다는 그런 뜻이다 말이죠. 그러면은 명기라는 뜻이죠. 한자로 가면은 치자나 성자나 정자 이 세 글자는 밝힌다는 뜻이다. 명기란 말은 밝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덕을 밝힌다는 말이다 말이죠. 이 지자나 의자나 침자 같은 것은 명덕을 말한 거고 이 치성정은 바로 명을 말한 거다. 명명 밝은 명자를 더한 거다 말이에요.
여다 자꾸 이렇게 한 것은 발명자가 뜻이 따라 이것은 이거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자는 잘못 본 거지요. 주자는 경물치지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다시 보충한 것이 서투르게 했죠. 주자가 잘못을 범한 것이 대학을 해석하는데 제일 잘못을 범했어요. 치도 극처하고 성도 극처하고 치지하기를 이루기를 아주 극처에 이루고 극치에 도달하고 그 말이죠. 또 성의하기를 성실하기를 극치에 도달하고 극처에 도달하고 또 정심하기를 정자는 정심이죠. 극처에 도달하며 극치에 도달하며 직명치선이라 그게 바로 지극한 선이다 말이죠. 대학지도는 제 명명덕, 제 친민, 제 지어지선이라는 지선이라는 그 말이 치지, 성의, 정심을 제대로 해서 극치에 도달하면 그 자리가 바로 지선이다. 지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주자의 해석은 이 지선이라는 거 이 지선의 그처라고 하는 것을 주자는 어떻게 해석한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주자의 대학을 보면 나옵니다. 이 지선 두 글자를 뭐라고 했냐면 주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지선을 사리의 당연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선이라는 말이 더 알기가 쉽습니까? 주자 해석이 사리 당연한 것이라고 한 것이 더 알기 쉽습니까? 어떤 게 알기 쉬워요? 나는 보기에 차라리 해석하지 말고 지선이라고 한 것이 나는 더 알기 쉬울 것 같아요. 어린애도 착하다 하면은 예쁘다 하면 좋아라고 그러잖아. 아, 착하다 하면 좋아라. 어린애도 한 살, 두 살,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착하다 하면 좋아하거든. 당연하다 소리는 어린애 잘 모를 거예요. 사리의 당연한 것이 과연 뭔가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주자는 지선이라는 이 글자를 사리의 당연한 것이라고 했으니 사리의 당연한 것이 어떤 것이냐 말이죠. 물론 주자는 내가 주자의 뜻을 대변하겠습니다.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런 식으로 아마 말했을 거예요. 주자의 생각이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보다는 그렇게 해석하면 별 깊은 의미가 없죠. 그보다 더한 최고 가장 최고봉의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치지, 성의, 정심을 극도로 잘해서 극치에 도달하면 그게 바로 지선이다 그 말이죠. 민지 불능망은 민불능망은 곧 이 친민이네. 아까 저우에 도성덕 지선을 민지 불능망이라고 했죠. 그 말은 바로 대학지도는 제 명명덕 다음에 친민이라고 했죠. 바로 그것이 바로 친민이다 말이야. 백성을 친화하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덕에 감화돼서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위무고의 정치를 잘해가지고 백성과 백성끼리 친화를 하도록 친목하게 아주 친선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능히 잊어버리지를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능히 잊지 않으면 고원이 친민이니 가견 친민과 지선이 불시 명덕 유산이라 친민과 지선에 그치는 것이 백성을 친화하게 함과 지극한 선에 그치는 것이 이 명덕 밖에 일이 아님을 가히 볼 수 있나니라. 명명덕 밖에 있는 게 아니오. 내가 명명덕이 바로 친민도 되고 지선도 된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설명했죠. 명명도는 기본이고 친민과 지지선은 효과라고 기억하세요. 그 말은. 거기까지 이제 유무공은 그 기국편 치는 끝났습니다. 그 설명은.